근데 1억이 들어오면은 여유가 생겨. 여행도 가보고, 여행 갔는데 나 여행이랑 잘 맞네? 사진 찍어보니까 나 사진작가 해볼까? 1억으로 카메라 사. 그리고 좀 천천히 사람들이랑 돈 안 받고 사진 찍어주다가 좀 커리어 생기면은 돈 받고 사진작가 되는 거거든. 얘들아, 재밌는 밸런스 게임을 찾았거든. 자, 그럼 지금부터 말도 안 되는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. 평생 떡볶이만 먹기 vs 평생 떡볶이 안 먹기? 근데 죄송한데 저는 이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떡볶이 안 좋아해요, 별로. 잠깐만, 근데 평생 떡볶이 만도 존나 에반데? 너무? 이건 누구나 후자겠다. 떡볶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후자야. 내가 그럼 진짜 좋아하는 음식만 먹기 해도 안 먹을 것 같은데. 평생 치킨만 먹기 vs 평생 치킨 안 먹기? 평생 치킨 안 먹지. 눈물 흘리겠지만. 왜냐면 그 외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. 웃고 싶을 때 못 웃음 vs 울고 싶을 때 못 울음? 울고 싶을 때 못 우는 게 낫지.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울고 싶을 때 못 우는 경우가 있잖아, 일단은. 난 되게 감성파여가지고 나는 가끔 집에서 혼자 울 때 있음. 진짜 울 일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어도 그냥 울면 해소되는 게 있어. 그리고 나는 반대로 좀 미친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집에서 혼자 미친놈처럼 웃어. 나는 가끔 집에서 혼자 울 때 있어. 이러고 그냥 웃음. 이러면 기분 좋아져가지고 그냥 웃어. 아무튼 근데 웃고 싶을 때 못 웃음은 너무 지옥이야, 진짜. 난 애초에 지금 이거 말하면서도 웃고 있잖아. 만약에 내가 이거 전자 선택했으면은 그냥 입가에 웃음도 용납할 수 없어. 그냥 웃으면 안 됨. 그리고 웃음 참는 게 생각보다 어려움. 선택한다면 후자가 훨씬 나아. 그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훨씬 슬프겠지만 빈도수로 따졌을 때 웃을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웃고 싶을 때 웃어야지, 얘들아. 못 웃으면 우울해져. 나 웃음 참는 게임 하면은 좀 우울해져. 기빨린다 그래야 되나? 웃고 싶은데 못 웃으면은 뭔가 기빨려. 배터리 5% 데이터 가능 vs 배터리 100% 데이터 와이파이 불가? 이건 배터리 5%인데? 잠깐만. 진짜 상황에 따라 다르다, 이거는. 좀 더 극적인 상황으로 가서 내가 지금 납치를 당했어. 어디에 묶여있는 거야. 근데 손은 쓸 수 있어. 그냥 못 나가게 다리만 묶여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핸드폰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. 내가 그냥 혼자 묶여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데이터 되면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스타 스토리밖에 없음. 인스타 스토리로 셀카 찍고 여기 어디임? 쇼뱅? 나 여기 갇힘 하고 올리는 거 말고 없어. 인스타 올리면 영둥이는 촬영하는 줄 알 듯. 아, 근데 그러겠다. 영둥이 이번에는 뭐 납치당하는 광고 촬영하나 보네. 핸드폰이 배가 아이언이었던 거야. 그래서 호신 무기가 없는데 배가 아이언으로 그 납치범 머리 후들겨 갈기고 내가 승리한 다음에 나오는 거. 자, 1년간 핸드폰 안 하면 1억 vs 그냥 돈 안 받고 핸드폰 사용. 그냥 맨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면 되잖아. 그럼 1년 금방 갈 듯? 그냥 개백수로 살면서 친구들 밥 좀 사주고 해도 1,000만 원 정도 쓸 텐데 그러면은 그냥 1억 받지. 근데 얘들아,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. 돈 안 받고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좋아. 그래도 난 1억. 어린 친구들은 그냥 돈 안 받고 핸드폰 사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1억이라는 숫자를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나이가 되면은 솔직히 닥치고 전자임. 솔직히 1억이 있으면은 어떤 게 좋아지냐면 내가 1억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. 왜냐면 지금은 내가 돈을 안 벌면은 뭔가 월세를 못 낸다든지 아니 뭐 가족들을 뭐 부양을 못 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일을 못 멈추고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1억이 들어오면은 여유가 생겨. 여행도 가보고, 여행 갔는데 나 여행이랑 잘 맞네? 사진 찍어보니까 나 사진작가 해볼까? 1억으로 카메라 사. 그리고 좀 천천히 사람들이랑 돈 안 받고 사진 찍어주다가 좀 커리어 생기면은 돈 받고 사진작가 되는 거거든.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 돈이 빽이 되면은 시간도 돈도 다 여유가 생겨서 훨씬 새로운 직업 찾기도 좋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. 하고 싶은 일에 재능 잘 찾아가지고 잘 맞으면은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 벌 수도 있으니까. 어릴 때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.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나는 솔직히 핸드폰 안 쓰려면 안 쓰는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야.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써서. 근데 어릴 땐 나 말고도 핸드폰 다 안 쓰잖아. 그게 사실 난 지금도 사람들 핸드폰 다 같이 안 쓴다면 난 다 같이 안 쓸 수 있다 하거든. 그게 난 오히려 더 재밌어. 사람들 만나는데 핸드폰 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얘기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뭐 인스타 스토리 쳐올리고 있고 DM 답장하고 있고. 제 이야기입니다.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진짜 안 좋거든.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은데. 아무튼 1년간 핸드폰 안 하고 1억입니다.
씨발 이게 뭐야? 8만 대장경 읽기 vs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? 마취 8만 번 하면 너 몸 남아나질 않아. 아니지 아니지. 마취는 한 번 하는데 나 잔 동안 8만 대장경만 아니 8만 대장경 대장 내시경 8만 번을 그냥 나는 자고 일어나는데 8만 대장경 아니 8만 대장경 이래. 대장 내시경 8만 번 끝나 있는 거지. 이제 1년간 핸드폰 안 하면 1억 이거 선택한 다음에 바로 8만 대장경 읽기로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8만 대장경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겸사겸사 자도 자도 피곤 vs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. 근데 배고픈 게 낫지 않냐 얘들아? 왜냐면은 자는 건 솔직히 그렇게 안 행복해. 자는 이유가 뭐야? 피곤함 없애려고 자는 거지. 자는데 피곤함 안 없어지면은 안 자고 말지. 먹는 건 행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.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피곤하면은 내 일정에 무리가 생기거든? 피곤하면 그리고 밥맛도 먹어도 배고픈 거 나발이고 밥맛도 없기 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개이득임. 후자하고 먹방 유튜브? 야 대박이다 근데. 개똑똑해 저 사람 서울대임. 이만큼 쌓아다 놓고 바로 먹방. 이상적인 얼굴로 살기 vs 1억 받기? 죄송한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얼굴이 거울 속에 있어. 아 나도 이상적인 얼굴 있지 얘들아.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얼굴은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도 지금 내가 내 얼굴 보면은 아쉬운 게 있지 막. 예를 들어 뭐 비대칭이라든지 뭐 흉터 이런 거. 근데 1억 받는 게 낫지. 이상적인 얼굴은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지도. 근데 그것도 맞아. 그러니까 이상적인 얼굴이면 진짜 내가 지금 원하는 얼굴로 될 수 있는 거잖아. 좋아하는 모델이나 뭐 이런 사람으로 얼굴 되고 1억 넘게 벌 수도 있지. 근데 나 지금 1억 받으면 일단 개이득일 것 같아. 난 1억 받을래. 1억 갖고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. 아까 전에도 우리 1억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나눴잖아. 원하는 키 vs 1억 받기였으면 나는 1억 안 받고 원하는 키 했을 것 같아. 근데 얘들아 진짜로 한 가지의 엄청난 전문가 vs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. 근데 나는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이 좋아. 나도 지금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. 나도 뭐 한 가지 진짜 뒤지게 잘하는 이런 느낌보다 뭐 음악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그냥 뭐 사람들 웃기고 뭐 이런 거. 난 원툴? 난 한 가지의 엄청난 전문가가 좋아. 아 그래 그래? 근데 나는 요즘 시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하면은 그냥 유튜브 하면 되거든 사실. 그냥 유튜브 하고 다재다능인 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다재다능이 인생 살면서 재밌어. 뭐 축구 잘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고 뭐 또 예를 들면 게임 잘하는 애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고. 그러니까 인맥이 넓어져 다재다능이면. 끈기가 약간 없는 걸 수도 있어. 이거 하다가 잘하는데 아이 다른 것도 해봐야지. 내가 약간 그래. 뭔가 하나를 열심히 파기 전에 다른 것도 해보고 약간 이런 타입이야. 나도 어렸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잘하는 게 다 있었어. 뭐 드럼도 몇 년 쳤었고 연기도 하고 공부도 애매하게 잘했어. 그냥 한 3등급? 수시 한 3등급 이랬고 뭐 막 그런 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하는데 막 다 남들 전문가 뭐 하는 것만큼 하진 못하니까 아 나 어떤 거 해야 되지?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지. 이소룡 명언 중에 천 개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보다 한 개의 발차기를 천 번 찬 사람이 더 무섭다 했음. 그건 이제 한 가지 엄청난 전문가가 낫다는 뜻이네. 뭐 내가 브라질리언 왁싱 아닌데? 브라질리언 킥, 뭐 니킥, 프리킥, 페널티 킥 천 개 찬 사람보다 그냥 돌려차기 천 번 해본 사람이 더 무섭다 이거잖아.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하나 졸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해. 그러니까 이건 약간 끈기 느낌이야.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포기 안 하고 잘해서 엄청난 전문가가 된 거고 끈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근데 다 잘하는 거고 요런 느낌이야. 근데 나는 내가 다재다능이어서 한 가지 전문가 되는 것보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재다능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? 여러 가지 해보면서 경험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단 말이야 나는. 그래서 나는 그냥 다재다능 선택. 뭐 공부 뒤지게 잘했던 애들은 노는 것도 잘해. 서울대 분들이 랩하는 거 봐. 랩 존나 잘해. 서울대 분들은 랩도 잘해. 심지어 나중에 꾸미면 꾸미는 것도 존나 잘해. 그냥 공부하느라 다른 거 신경 안 쓴 것 뿐이지 다른 것도 다 잘해. 그냥 뭐든 잘하는데 공부를 한 것 뿐이지.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 밸런스 게임 유튜브 올리면 올릴 수 있을 듯? 아무튼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난 할 거야 위로 즐기다 보면 하는 생각 끝에 아무도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 위로